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내어볼 거예요. 소리를 잘 듣고 어떤 친구의 소리인지 맞춰보세요. 쫑긋! 얘들아, 어떤 소리 같아요? 종소리요. 아, 종소리 같아요. 또 어떤 소리일까요? 아, 시계소리 같아요. 맞았어요. 시계 친구 소리였어요. 그런데 얘들아, 시계 친구들이 음악회를 연대. 이 시계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도 음악회에 초대했는데 같이 갈 준비되었나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시계 연주회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이 시계들의 음악회에 나오는 시계들을 소리를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소리가 들리나요? 댕댕댕댕 그렇게 들리는구나. 자, 다음 시계 소리 들어볼게요. 어떻게 소리가 들려요? 승민이? 아, 째깍째깍이라고도 들리고요. 지원이? 아, 똑딱똑딱이라고도 들리는구나. 자, 그러면 다음 시계 소리 들어볼게요. 어떻게 소리가 들려요? 예은이? 아, 째깍째깍. 그렇구나. 자, 그럼 마지막 시계 소리예요. 잘 들어보아요. 보연이? 아, 뻐꾹뻐꾹이라고도 들렸구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계들의 음악회 노래를 한번 불러볼 거예요. 큰 시계 소리는 탱탱, 작은 시계 소리는 똑딱똑딱, 손목 시계 소리는 째깍째깍째깍째깍, 뻐꾹 시계 소리는 뻐꾹. 시계들 음악회가 열렸어요. 다 함께 어울려서 노래해요. 똑딱똑딱 째깍째깍째깍째깍 뻐꾹뻐꾹. 시계들 음악회가 열렸어요. 다 함께 어울려서 노래해요. 어우, 친구들 너무 노래를 잘 불러주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계 소리들의 나는 소리들을 어떤 악기에 어울리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이 악기는 어떤 악기일까요? 티탑불로. 맞아요. 틱탁틱탁 소리가 나는 틱탁블럭이에요. 자, 이 악기는 어떤 악기일까요? 캐스터네츠. 딱딱 캐스터네츠예요. 이 악기는 어떤 악기? 트라이앵글이에요. 자, 그럼 이 악기는 어떤 악기일까요? 실로폰. 맞아요. 실로폰이에요. 자, 이제 악기들의 소리와 어울리는 소리를 한번 붙여볼 거예요. 댕댕. 어떤 악기로 연주하면 좋을까요? 트라이앵글로 연주해 볼까요? 그럼 작은 시계 소리는 똑딱똑딱은 어떤 악기로 연주해 볼까요? 틱탁틱탁. 그래요. 틱탁블럭. 째깍째깍째깍째깍. 어떤 악기로 연주하면 좋을까? 캐스터네츠로 연주하면 좋겠다. 뻐꾹뻐꾹. 어떤 악기로 연주할까? 실로폰으로 연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지금부터 악기 연주를 해볼 거예요. 알맞은 악기에 따라서 소리를 한번 리듬으로 표현해 보도록 해요. 큰 시계 소리는 땡땡, 작은 시계 소리는 손목 시계 소리는 뻐꾹 시계 소리는 시계들 음악회가 열렸어요. 다 함께 어울려서 노래해요. 똑딱똑딱 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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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꾹뻐꾹.